땀 좋은 일만 하고 시켰다 그 소리 나오고 여기 아빠로 봤을 때도 아빠가 성격이 보통 아니에요. 어? 아빠가 성격이 보통 아니셔가지고 아빠 고집으로만 해야 돼서 아빠도 남의 밑에 있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그게 내 업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특히 가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인 거나 뭐나 어디 남하고 같이 할수 있는 일을 못 해요. 아빠가. 그래서 내가 독단적으로 나 혼자 할수 있는 일이나 이런 걸 하셔야 돼. 속 많이 써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택시 할 때. 택시? 회사 택시 짝꿍하고 같이 할 때, 못해요. 아우, 제가 속을 엄청 그죠? 썼어요. 그래서 뭔지, 뭐가 됐든 내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셔야 제가 혼자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같이 뭔가를 남들하고 화합을 한다거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주예요. 네. 답이 좀 뻗었대요. 요렇게. 네. 전 웅그리고 있다 버려도. 그래서 전 빨리 봐드릴게요. 다리 아프시니까. 아, 요렇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아빠 같은 경우는 뭐가 지금 택시하고 계신다고 내가 뭔 기술을 갖고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돼. 앞으로도 그래. 자, 이 남편의 고집을 못 꺾어요. 엄마도 못 꺾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나쁠 일은 없어요. 네. 근데 뭐 죽을 때까지 그 고집이 뭐 변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빠는 내가 그런 일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엄마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도, 남편하고 살았어도 이게 살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온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유 맞추고, 엄마는 차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남편하고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갖고 있는 게더 편했단 얘기예요. 예. 살아오면서. 그죠? 밖에 나가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앉아서 떠들고 앉아 있는 게 속이 편하지, 집에 들어와서 남편하고 있으면 복장 터져서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이혼도 못 하고 하니까 이때까지 그냥 살아오셨다. 근데 이제 엄마는 뭐 어떻게 쉬어야 돼. 쉬면서 가야지. 엄마가 아픔 갖고 남의 집에 가는 것도 민폐야. 아니, 못하더라고요, 예. 네. 해보니까. 그못 하죠. 남한테도 그런 일이라 엄마는 건강 좀 생기면서 그러고 사셔야 돼. 그리고 여기 딸로 봤을 때는 딸은 머리는 있는데 아기가 욕심, 변덕이 많아요. 딸이. 그래서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를 많이 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아기 똑똑한 거는 맞아요. 어? 똑똑한 거 맞고 좀 야무딱진 데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근데 운이 참안 받쳐주는 아이예요. 이 딸이 운에서 조금 밀어줘서 지가 하고자 한 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꺾어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학교 생활을 뭐 오래돼서 다시 한다, 한다라고 해도 이제 또 졸업도 해야 되고 하잖아, 애기가. 내년하고 내후년 1월 달에 양력 1월 달에 국가고시 간호사 면허증 시험을 보는데 그건 딸수 있고 됐어요. 될수 있어요. 될수 그건 있어요? 내년이면은. 내년 지나고 내후년 1월 달내 양력 후년? 1월 28, 달 29. 29, 1월 달 괜찮아요. 될 괜찮아요? 수 있어요. 아유, 저는 그것만 따면 아주 그냥 만세 불러요 아주. 그래. 선생님, 저 언제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이제 살수 어떻게 있겠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사세요? 지금 나이들이 되셨는데 몸 건강하게 사시면 되는 거야. 아빠가 택시 해가지고 벌어다 주고 하신다 하더라도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돈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돈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이제 모아놓던 돈이나 이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해야지 언제까지 뭔돈 욕심을 내세요? 아니, 돈을 벌어 모이는 게 아니라, 우선 딸 앞가림 시켜가며 살기가 하루가 힘들어요. 그냥 버거워, 힘들다는 것보다 힘들어. 빡빡해. 뭐 남한테 손은 안 벌려도 빡빡해. 그래갖고, 좀 부드럽게 좀 넘어갈 수가 언제 뒤야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다른 거는 네. 뭐 크게 어떤 이변이 일어나진 않아요. 엄마네는 네. 크게 이변이 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딸이 지금 무거우니까 딸을 다 해줘야 되니까 에, 에. 그럼 딸이 이제 좀잘 돼서 지가 졸업을 독립해서 해야겠다. 나가면 뭐 엄마가 조금 심간은 편하시겠지. 심간 편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아빠 건강하시면 되고 그죠? 건강 괜찮아요, 건강 애기 아빠? 괜찮아요, 오빠가. 그리고 선생님, 딸이 시집을 안 간다고 안 노래를 가요. 하는데. 가기 힘들어요. 못 가, 남자도 못 사겨요, 네, 지금까지. 안 가요. 죽을 때까지요? 안 간다 소리 나요. 예. 네. 혼자 산다 소리 나요. 평생? 안 간대요. 그러면 결혼은 포기해야 돼요? 가면 좋겠지만 네. 안 간다고 나왔어요. 자꾸 말 물어보면 내가 또 다른 말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집을 못 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혼인을 이루기가 좀 어렵다. 아이가. 그래서 저 딸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됐든 나랏밥 먹든지 나랏눈 먹든지 이래야 되는 사주예요. 왜? 혼자 나를 책임지고 살아야 되잖아. 그죠? 남자 사귀기가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운 사주예요. 맞아. 그리고 아빠한테 실망이 많았나 남자 싫다고 그래요. 실망한 건 없는데 무조건 싫대요. 싫다고 그래요. 네. 어? 네. 뭐 실망하는 것보다는 좀 아빠의 성격이나 이런 게 뭐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남자 만난다 소리는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남자를 만나면 또 잘못하면 이런 사주들은 남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괜히 더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남자 만나면은 안 간다고 그래도 좋은 남자가 생기면은 결혼을 생각하겠죠. 네. 근데 지한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이 나이면 남자한테 관심도 갖고 결혼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이렇게 애기 자체가 머리는 있어. 머리는데 지고집이 너무 강하고 지주장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뻥 뚫려서 나와야 되는데 애가 그러지를 못해요. 이렇게 내 성의 찬대로 뭐가 착착착착 이루어졌으면 얘가 뭐 인연법도 생각하고 이렇겠죠. 근데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게 착착착착 아까 말했잖아. 운이 안 따라준다고. 그래놨기 때문에 더 그래. 자기 고집으로. 근데 내모레면 이제 서른인데 그렇죠? 맞아요. 내모레면 서른인데 시집 각오를 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시집 가서 저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 소리를 못하겠다는 거죠.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혼자 사는 자손들 많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손 일은 얘는 알아서 지가 할 것이고 조금 변덕만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이 딸이. 저한테는 잘하겠어요, 선생님? 누가? 딸내미가? 지금은 엄마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말 안 듣고 해도 지가 뭔가 되면,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면 그때 되면 애가 좀 유해지겠죠. 지금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그 누구한테 그러겠어요? 엄마한테 갖다 바락바락 대드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괜히 엄마한테. 엄마 아프다 그러면 그것도 짜증난다고 그럴 테고. 맞아요. 가서 약을 사 먹든지 병원을 가다라고 하지. 애기가 나긋나긋하니 엄마 고생해서 나 키워줘서 고맙다 소리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이기적인 데가 있어. 이렇게 남 배려하는 걸 못해. 그런 애들이 연애를 어떻게 해. 그쵸? 다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딸 저기 뭐야 취직이나 시험 봐서 합격해서 그것만 되면 그냥 엄마 그냥 아빠가 이제 벌 때까지. 여기 아빠는 일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주예요. 성격 그럼요. 성격은 남하고 이렇게 화합도 안 되고 부딪히고 이래도 일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하시다가 나중에 여기는 나중에 엄마하고 아버지 아빠하고 나중에 뭐 그거 뭐지 어디 시골을 들어와 산다든지 이러실 것 같아. 아 말년에는 괜찮겠어요? 사는 거? 그냥 그러고 사실 것 같으니까 엄마는 이제 건강을 신경 많이 쓰세요. 저요? 예. 건강을 신경 써야지. 엄마가 자꾸 무기력해져. 맞아요.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봐요. 무기력해져. 엄마가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고 다리가 아파. 사람도 좋아하고 이렇게 어디 가도 싹싹하다는 소리 듣고 엄마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러지. 그렇게 하는데 자꾸 엄마가 무기력해진다 소리가 나.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면 조금 아프다는 게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건강 신경 쓰시고 아빠는 크게 뭐 사고나 이런 건 없어요. 건강도 안 뭐 나쁘고 이런 건 없어요. 아빠는 근데 얼굴이 왜 시커매 보여? 원래 그래. 선생님 보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 원래 그래요. 원래 시커매요? 네. 근데 당뇨가 있어서 항상 그쵸? 걱정이에요. 그죠? 네. 아빠는 얼굴이 시커매 보이고 그래. 그거 뭐 명 짰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 저희 친정엄마 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누구? 친정엄마. 엄마. 연세가 많은데 언제 어떻게 잘 돌아가실란가 어떻게 할란가. 엄마가 90이에요 닭띠. 윤달 25세인데 5월 25세인데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란가, 친정엄마. 엄마는 김명을 갖고 고비를 넘기셨네요. 예? 맞죠? 엄마 고비 한번 넘기셨죠? 그 고비를 넘겨가지고 엄마는 김명이 됐다 그래요. 그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아이, 그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아주 용하시다 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연세가 몇 살까지 가시겠어요? 그래도 더 사신다 소리 나요. 지금 90이에요. 90에도 더 사세요. 100살까지 가셔? 100살까지는 안 가셔도 엄마, 그 엄마는 명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래서 네. 명이 이어졌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몇 년 더 가시겠어요? 그건 내가 그것까지 내가 언제 죽는다 소리를 어떻게 해요, 엄마. 내가 더 앞으로 뭐 한다고 해도 더 사려 가신다 소리는 나요. 어쨌든 100살까지는 안 가시죠? 100살까지 가시면 좋지 뭐.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금세 어디 상문이 되거나 엄마 돌아가신다 소리는 안 나와요. 금세 그러지는 않는다. 근데 그 고비 때 그냥 가셨으면은 저기 했는데 그 고비를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셔서 그게 김명으로 이어졌다고 그래요. 엄마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야. 예? 무릎만 아파요, 선생님. 딴 데는 안 아파요. 무릎만. 그래서 이렇게 한 20분 이상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못 해요. 그래. 네. 활동할 줄 알았으면 엄마는 지금 또 남의 집 가서 일하고 있어. 당연하죠, 선생님. 그러고 있어. 선생님, 저 집에서 못 놀아요. 그러니까. 네. 무릎이 아프니까 그렇지. 네. 또 남의 집 가서 일하고 또 놀고 그래야 돼. 엄마는 집에 있으면 그게 답답해서. 행복해요. 맞아요. 저한테는.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럼 무릎을 고치셔. 지금은 안 된대요. 지금은. 연골이 반은 있으니까 지금 제 나이가 60이니까 한 70까지는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정형외과에서. 그럼 일을 안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리를 안 쓰셔야 돼. 에. 그래서 그 운동도 못 하고. 조심하셔야 돼. 그럼 고통스러워. 그러겠네. 저만 그래요. 저만 식구들 중에 저만. 저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엄마. 예. 네. 네.